TV조선 서혜진 국장은 지난 인터뷰에서 오디션은 실력자가 나오면 무조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. 실력자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미스터트롯 첫 시작을 떠올렸습니다. 결국 오디션이 살아남으려면 매력적인 사람이 핵심인 것 같아요. 사실 미스터트롯이 사랑받은 건 실력 있는 출연자들이 많았기 때문 아닐까요? 그 힘으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. 미스터트롯은 이찬원을 스타로 만들었고 예능 블루칩으로 각종 프로그램 섭외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. 서 국장은 팬들의 반응을 자세히 지켜봤다. 시청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려고 애썼고 다양한 컨텐츠로 피드백했다라며 이찬원의 별명 찬또위키 같은 것 또한 시청자들의 댓글을 적극 활용한 케이스다라고 말했습니다. 서 국장은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준 출연자로 이찬원을 꼽았습니다. 그는 이찬원이 첫 인터뷰할 때 예심 통과가 목표라고 했다. 신동부 출연자들이 실력이 뛰어나서 이찬원이 그 안에 유달리 튀지도 않았다. 다만 시원하게 잘 한다 정도였다라며 하지만 이후 팬덤이 어마어마해진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. 가장 드라마틱했다라고 전했습니다. 서 국장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이찬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트롯 장르에 진입한 느낌이라며 그래서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.